닌자 시리즈 나옵니다. 네 번째. 영철이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영철이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뭐라고 엄청 떨리네요 진짜. 자 우리 분석관 자 코난 자, 갑니다. 좁은 경호원이야? 약간 저 그쪽 같은데. 아, 오, 예. 오,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 약간 유학파 같아요. 네, 약간 스타일. 키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캘리포니아야. 네,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중 나왔습니다. 아. 네, 저는 스태프가 아닙니다. 아, 네.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아, 이거 이름이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아, 걸려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율란 지질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어려보였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스타일이 진짜 좋으시다. 오, 요리 메이크업도 화장은 훔쳐서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렇죠. 네, 저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좋아해서. 유니폼 입을 땐 조금 더 이제 유니폼이요? 빼는데 지금은 네 비접점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네 원활하게 비접점 부서? 뭐야 그건 또 비접점 부서? 비접점? 접점이 없단데? 어. 비접점 부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멋쟁이 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제 입으로 멋쟁이세요? 네, 잘 꾸미실 것 같아요. 네. 우와! 아이 패션 좋아하겠지. 연애 기간이 다 짧게 끝나가지고 무슨 이유는 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딱 마음이 접히는 선을 넘을 때 짧게 강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그건 그 사람의 습성이니까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서 최종 목표는 결혼입니다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되게 입체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제 솔로나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트렌디한 그녀. 다 치마 입으셨네요. 평소에 입지도 않는 거. 저도 지금 평소에 입지도 않는 치마 입어가지고. 네. 그래도 처음이니까. 올해 저 여성분들 잠깐 그 패션 트렌드가 상의가 약간 예전 그 식탁고 이렇게. 컵받침 때 이제 컵받침 이런 그 뜨개질로 만든 니트 그러니까. 재질의 유행이에요? 네, 유행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들 보리차 먹어 할 때 이렇게 아래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유행이래. 그러니까 유행을 돌고 도는 거야. 저 옥수님이네요. 또 열심히 보고 있을게요. 옥수. 저 좀 긴장했잖아요. 긴장했어. 지금 옥수입니다. 옥수입니다. 흥분하고 계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늘 기대를 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 그녀가 옵니다. 옥순이란 이름을 받을 자. 자, 오자. 옥순 씨. 오. 안녕하세요. 좀 다른 느낌의 옥순이의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데요. 옥순. 네. 기존 옥순하고. I will be so strong. The older wind is gone. 기존에 이제 옥수는 약간 좀 진한 이런데 뚜렷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80년대 미인상 아 이거 저희가 환영 안 하는 건 아닌데 기존의 옥수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아니, 솔직하게 해야죠 방송을 해야죠 그럼 아 느끼는 게 똑같은데 여러분도 놀랬죠? 어 우리도 놀랬어요. 어디 놀아야 돼? 아 옥수요? 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머리 하나 와서 그냥 질끈 묶고 청초하고 청순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럴까요? 여기로? 이쪽으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수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생각하고 계신 이름하고 맞으십니까? 저 아직 이름 잘 몰라요. 옥순님이시네요. 아, 그래요? 우와. 뭐 하시는 분일까? 굉장히 좀 뭔가 선하고 착해 네, 보이시는 분 순수한 분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 안 고프세요?
아, 네, 아직 괜찮아요. 청심환 먹고 왔거든요. 그게 되게 진득해가지고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겠다, 그것만 드시고도 배가 불러서. 청심환 먹고 배가 부르다는 말을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얼굴도 예쁘시고.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네? 인기는 없어요. 연락하는 분도 없어요. 총이 몇 점이에요? 총 만점. 총 만점. 우와! 와, 완전 잘하고. 와, 배우 분이다. 그 네. 종로에서 토익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 공원에서 이제 토익 강의를 해서 원래 저희 언니처럼 종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는 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 일이 뭔데요? 그 일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은? 그 세종에 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쭉 해오다가 종가집? 저희 아버지께서 뭐야? 하시고 요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죠? 네, 이 일은 평생. 아, 평생 직장을 찾아서? 아, 그 일, 이 일이 뭐야? 아, 이분이 우리가 2년 반 전에 사전 미팅 했대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2년 반 전에 사전 미팅을 했는데 그거 2년 반 전이에요? 2년 반 전 영상이래요. 아. 이분이 보물인가? 그래서 옥순을 줬네. 이게 아. 어느 기순에 딱 넣으려고. 아, 2년 반 전 영상이요? 아. 이 옥순 씨도 거의 잊고 살았겠다. 아, 나는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안 됐구나. 잊고 살다가 갑자기 그 뭐가 되신 거네? 네. 저희가 이렇게 다 네, 만들어 놓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면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기보다 어,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라고 해보니까 매출이 100% 이상. 아니 뭐야? 100%. 더 좀 말자. 좋은 신랑감 만나가지고 하나 그냥 올라오지 말고 하나 꿰차고 올라와라.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데요? 근데 확실히 그럼.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게 될 것 같은데 네. 남자분은 좀 스마트한 분한테 스마트한 제가 매력을 남자.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셔서 제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안정적인 분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사를 못 받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응? 저희 기사만 복 받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 대충 봤을 때 첫인상 봤을 때 왜요? 아니 저한테 조용히 해. 저의 기수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다 마음에 드세요? 네?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 첫인상 아. 소통 저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저요? 저요? 진짜 근데 나도 조용히 할게. 저도요? 저요? 6명 다 하면 안 되네요. 여기 준비치가 안 간다. 소중히 오고 나니까 되게 텐션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좋은 가보다. 예쁜 사람 좋은 가보다. 미쳤다. 나 어떡하냐. 나 선택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 야, 나 선택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오빠가 걱정을 해요. 나 선택 어떻게 해야 되죠. 미치겠네. 이게 뭐 가물이 간 거지. 어차피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시청자인데 뭐. 그럼. 아, 좋네. 예. 아, 벌써 마지막이야? 현숙 씨. 현숙 씨입니다. 오, 예쁘시네요. 우아한 스타일에. 선생이다. 선생이야. 뭔가 강단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야무지고. 있으실 선생이야. 것 같아. 또 둘이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안녕하세요. 잘 맞네. 여기 구두 신으셨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조금. 아, 웃는 것도 비슷하다. 웃는 게 비슷해요. 비슷해. 왜 슬로우를 걸까? 뭐 있나? 이런 거 조심하게 돼. 이거 닿으려나? 여기 있는데. 안 되실까? 본인이 따줘야지. 되실까? 잠깐.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쵸? 이앗. 와우. 이앗. 와우. 네. 와, 이앗 죽었다. 아, 리액션. 이앗. 이앗. 와우. 이앗.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와, 뭔가 현실적이고 그리고 야무지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현숙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연애는 그럼 한 달 전에. 그럼 얼마나 사귄 거예요? 한 6개월? 제법 사귀었네요. 네. 근데 왜 헤어졌어요? 그분이
좀 애를 낳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 남자가? 네. 근데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확고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회계사여가지고 그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회계사, 회계법인이요? 뭘로 풀어요, 스트레스는? 뭐 운동이라던가 춤을 좀 오래 배웠어가지고. 어, 춤을 춘다고요? 네네. 와,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그때부터? 네. 자기한테 저거 하면 하겠다 하겠다. 어, 자기소개. 오, 많이 되게 달라 보이신다 또. 많이 배우셨어요. 아마 현수 17기 핑카 현수가 학창 시절부터 열정 넘치던 너의 모습 이번 소문 나라에서 열정을 가지고 널 따뜻하게 해줄 멋진 남자 만나길 바래. 현수 기모 파이팅! 결혼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많으세요? 네, 많죠. 결혼해야죠, 빨리. 좀 늦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주변에서도 친구들은 거의 다 가지고. 아, 근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공감 많이 합니다. 소개도 이제는 잘 안 들어오고. 아, 공감합니다. 맞아. 또 주변에서 진짜 이제는 오히려 나이가 되면 헌팅. 맞아. 제자상 이미 다 갔어. 이제 없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봐도. 네, 좀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17번. 야, 17기. 17기 아까 우리 영철 씨가 맞췄고요. 17인데? 17. 드디어 17개가 보였네요. 네. 자, 과연 어떤 또 사랑이 이분들에게 찾아올지, 어떤 사랑심이 또 문을 두드릴지. 약간 우리 17기는 좀 밝음. 네, 좀 밝음이 있어요. 밝음이 느껴요. 네. 멋진 또 인연이 돼서 결혼 커플이 잘 오셨습니다. 탄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예.